오는 24일 신동규 은행연합회장이 임기 만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차기 회장으로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후보로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관료 출신인데다 금융을 경험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힙니다. 김혜수 기자입니다. 행정고시 17회인 박병원 전 경제수석은 서울대법대를 졸업하고 옛 경제기획원과 재정경제부를 거친 정통관료 출신입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07년 3월부터 2008년 6월까지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했으며 2008년 6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으로 근무한 바 있습니다. 이런 이력 덕분에 박 전 수석은 일찌감치 가장 유력한 차기 회장으로 거론돼 왔습니다. 관료 출신인데다 금융지주 회장을 역임하면서 정부와 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은행을 대변할 적임자라는 평가입니다. 박 전 수석이 차기 회장 후보로 낙점되는 분위기에 은행권도 나쁘지 않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연합회 본질적으로 사원의 은행을 대변할 수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이거든요. 네. 그 의미에서는 적어도 내 우리 연합회 목소리를 내세울 수 있고 여러 가지 사원의 은행에 대한 어떤 대정부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적어도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특히 박 전 수석이 박재한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석동 금융위원장, 권혁세 금융감독원장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정부와 은행권 사이에서 충분한 역할을 해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은행연합회는 오늘 23일 총회를 열어 차기 회장을 선임하기로 했습니다. 총회에는 신용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기술신용보증기금, 정책금융공사 4개 기관장과 18개 은행장 등 모두 22개 회원사 대표들이 참석해 회장 단독 후보에 대해선 만장일치로 선임할 예정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김혜수입니다.